그 친구 차를 제가 다 렌트해서 걔한테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. 그 친구가 이제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거죠, 저를. 여기, 여기 이런 데 있다, 이런 데 있다. 그래서 뭐 주타, 투르소, 뭐. 그래서 한국에 주타 트레킹이 요즘 많이 떴거든요. 네. 제가 다 최초로 소개한 거예요. 주타 트레킹이 뭐 어떤 거예요? 여기 카지백이 좀 안쪽에 가면 네. 주타라는 지역이 있어요. 네. 거기 트레킹하면 진짜 예쁘거든요. 네. 네, 거기 그다음 이제 저 위에 가면 게르게티 저 위에 올라가면 또 그 아르샤라고 네. 트레킹도 있습니다. 빙하 트레킹하는 거 이런 거. 그다음에 저 그벨라티 폭포라고 저 밑에 가면 또 폭포 있는데. 러시아 국경 있는데 이런 거 그 친구랑 다니면서 다 배웠죠. 구석구석 그 친구가 다 알려줬어요. 그 친구 집이 요거예요, 요거 오른쪽. 렌트 여기에서 게스트하우스예요. 여기 이 집들이 네. 다 게스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그렇네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긴 조금 최근에 네. 호텔들이 몇 군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. 네. 저것도 이제 호텔, 이것도 호텔, 네. 요즘 알파인 호텔인데 이거하고 저 마운틴 라운지라고 또 하나 있는데 두 개 다 호텔 내놨다고 한국에 사람 혹시 살 사람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. 네. 요거 지금 이제 짓고 있고 여기 이제 룸스 호텔이라고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. 거기 가서 점심을 드시죠. 음식 잘 잘 물었는데 배달. 예, 아니가 예, 나중에. 예. 여기 또 호텔 지나. 여기서 저 보는 게 혼란네. 예, 그래서 제가 저 호텔은 못 올라가잖아요. 우연한간에. 아 그렇죠. 상가지는 못 가죠. 오, 여기도 식당 이런 거 짓네. 야, 호텔 새로 지었구나. 진짜 멋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올라가면 아주 신천지를 보실 겁니다. 나 진짜 말랐네. 예, 판매한다고 내놨는데 팔렸나 보더라고요. 저희 호텔 제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리고 땅을 사서 여기에 이제 호텔을 짓든지. 이제 외국인도 살 수 있어요? 뭐 인허가 해서 처리하면 사면 됩니다. 그냥 농지일 때는 못 사고요. 그걸 사업 허가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러시아 국경 가까우니까 그런 거에 허가 이런 것도 좀 잘해주고요. 이제 고도 제한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는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이런 상업 시설 말고 일반인들은 가스값을 겨울에 안 받아요. 떠나면 러시아 애들이 들어올까봐 혹시 국경 너머에서 그래서 소나무 아니죠? 소나무입니다. 이건 다 소나무예요. 야, 이 나라 소나무는 다 일기선 다 썼네. 야, 이게 날씨하고도 관 있죠. 바람도 좀 적고 여기 계곡 아니잖아요.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왼쪽 보세요. 지금 네. 저 교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래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아 여기 올라가면 엘리야의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.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. 여기 지금요, 여기는 봄이에요, 봄. 이제 6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야생화가 4월달, 그러니까 밑에 지역에서 4월, 5월달, 6월달 피는 게 여기 펴 있어요. 요 교회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저 샤이니산, 저 뒤로 트레킹 가는 거예요. 산은 진짜. 이 완전 성질난 산이지. 네.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. 딱 오늘
오른쪽에 보시면. 네. 아이고, 차라리 처음에 이쪽 오시면 맞네. 잠깐만요.